브레이크 한 번만 밟아주세요. 놓고요. 한 번만 더요. 와우, 이렇게 비긴 후에 싱싱한 8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가을 여행 그리고 차박 캠핑까지 가능한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영상 담을 건데 계속 시청해 주실 거죠? 가시죠. 자, 안녕하세요. 미니밴 전문기업 아트원입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오늘이 8월의 마지막 날이죠. 이렇게 비가 갠 후에 너무 깨끗하죠, 공기가. 그리고 긴팔 입었어요, 심피해님. 이제는 가을입니다. 이제 가을에 또 역시 여행, 그죠? 여행하고 또 여행하면은 또 차박도 많이들 다니실 텐데,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오늘 영상 주제,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을 여행 시에 승차도 아주 편안하게 할 수 있고, 그리고 때로는 차박도 할 수 있는 차, 어떤 내용인지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외장 쪽 한번 비춰주시죠. 이렇게 맑아요. 이렇게 비계, 와, 이게 이슬이 맺힌 것 같아요. 어쨌든 외장 쪽의 디자인이 앞쪽이 정말 날렵하죠.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은 주행시에 보면 정말 끝장납니다. 그리고 후석의 보조 제동등도 너무 예뻐요. 맞죠, 심피해님? 그리고 외장 쪽엔 솔라가 노블레스 제트 썬팅, 본 차량은 반사로 했네요. 네, 어제 차량은 비반사로 했는데, 그리고 전후 바디킷, 그리고 사이드 스텝, 끝! 외장 쪽에는 이 정도로 뭔 낼, 다 냈죠. 하지만 중요한 건 실내 쪽이죠. 자, 실내 쪽 어떤 내용으로 담겨져 있기에 승차도 편하고 차박도 할 수 있는지 한 번쯤 살펴보겠습니다. 꿈보다 현실을 지향하죠. 아트원에서는 사실만 유튜브에 담습니다. 자, 본 차량 현대 기아 자동차가 아니니까 잠깐 빼자고요.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입니다. 아, 본 차량은 4세대 신형 카니발 9인승 가솔린 시그니처 완전 풀옵션에 이렇게 실내 쪽 코튼 베이지 컬러를 선택을 했습니다. 아트원에서는 새들 브라운도 인기 많아요. 심피디님, 그죠? 뭐 취향 존중, 원하는 컬러 다 선택할 수가 있고, 아트원의 자랑이죠. 보조석에 12.5인치 터치형 보조 모니터 현재 유튜브 실행 중. 그리고 시트는 코튼 베이지 순정 그대로 유지했고, 목쿠션, 아주 목쿠션 뭐 자랑할 만하죠. 예, 그리고 바닥 쪽에는 컬팅 자수 베이스, 그리고 상부에는 라인 매트가 체크 브라운. 아, 이상하다. 코튼 베이지와 체크 브라운 어울려요? 뭐 지극히 취향이니까 라인 매트는, 예, 종류 많습니다. 많은 곳에서 선택할 수가 있죠. 색상은 정말 지극히 취향이라는 걸 2열에서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2열 쪽 오픈했습니다. 자, 실내가, 예, 코튼 베이지인데 우드 펄, 쉽게 하면 다크 브라운을 선택을 했는데 어떠신가요, 심피디님? 이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네, 그레이 컬러도 괜찮고. 예, 요트 바닥은 실제 요트에 사용되는 거고요. 색상은 이렇게 다크 브라운, 그리고 로우 브라운, 그리고 그레이 컬러 중에 선택을 할 수가 있고, 한번 시공으로 폐차할 때까지 끝! 맞아요. 맞죠? 예, 그리고 늘, 제가 또 시연을 합니다만은 앉아봐야 돼요. 실내. 예, 들어갈 때는 이렇게 신발 벗고, 사이드 스텝이 물이 젖어 있으니까 안 밟고, 바로 올라갑니다. 바로 올라가서 또 앉아봐야죠. 왜냐, 처음 보시는 분들, 신체 조건도 얘기해야 되나요? 173이요? 네, 몸무게는 73. 네, 어쨌든 성인이 이렇게 2열의 순정 상태입니다. 뭐 시트를 뒤로 밀고 이렇게 안 했어요. 이 순정 상태에서도 충분히 편안하게 승차할 수 있다는 거. 물론 뭐 다리를 펴고 하는 거는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이 시트가 그냥 시트가 아니에요. 뭔가 손을 댔어요. 즉 전후 이동은 당연한 거죠. 기존에 있었던 거죠. 근데 얘가 좌우 이동이 돼요. 안쪽으로 들어가요. 이렇게 전후 좌우 이동이 한 네바로 이루어지는 아트원 특허 출원 중인데, 왜 특허를 냈느냐, 바로 회전 시트. 이 회전 시트 플러스 전후 좌우 이동이 되는 기능이 있고, 회전을 했을 경우에, 즉 뒤보기를 했을 때도 높이가 순정 시트 대비 높지 않고, 어느 분이 그랬어요. 잡소리 나냐고. 아트원에서는 잡소리 나면 꽝. 예, 안 하죠. 잡소리 나면 안 됩니다. 미세한 뭐 쥐잡는 소리 같은 거 나면 시트에서. 그리고 아트원은 깔끔합니다. 군더더기 없죠. 왜? 레바가 하나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 그래서 회전 시트도 요즘에 상당히 많이 하는데, 정말이지 전동 침대 시트를 안 한 차도 회전 시트를 했죠. 예, 그래서 3열에서 다리를 펴고 갈 수가 있다. 즉 비싼 의전 시트 안 해도 돼요. 다리 쭉 펴고 갈 수가 있어요. 회전 시트만 하면.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후석에 이렇게 전동 침대 시트가 승차 모드로 되어 있고 넓죠. 야, 바닥 예쁜데 다시 한번 비춰봐봐요. 이 두 바닥이 이렇게 코튼 베이지와 다크 브라운도 나쁘지 않은데요. 뭐 집에 거실 같은 예, 느낌. 그리고 팔걸이 내리고 이렇게 승차를 할 수가 있는데 중요한 거 롱레일에 이렇게 전동 침대 시트가 올라가 있는데 중간에 레버를 살짝 당기고 앞으로 당겨주면은 어떤 현상? 발을 올려놓을 수가 있죠. 네, 발을. 아, 이 정도로 이렇게 편한데 너무 편해요. 네, 이렇게 너무 편하게 운행을 할 수가 있고 이 상태에서 탁 모니터 보면서 장거리 가도 되고 가장 중요한 거 안전벨트 꼭 착용해야 됩니다. 이렇게 안전벨트가 다시 한번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자, 요 부분 그 다음에 요 부분이 있는데 요 부분은 오른쪽에 그리고 이거는 또 왼쪽에 꼽아줘서 3점씩을 정확하게 해줘야 됩니다. 네, 전동 침대 시트에 이렇게 발을 올리고 갈 때는 안전벨트 필히 해주셔야 된다는 거. 왜냐? 물론 시트는 TS교통안전공단 좌석및 그 잠금장치 시험에 합격을 했기 때문에 언제든지 6인승으로 구조변경을 할 수가 있죠. 하지만 이렇게 안전한 시트, 안전벨트 안 하면 안 됩니다. 오늘 안전벨트 쪽에 너무 강조를 하는데. 왜냐? 사고 나면 안 되니까요. 맞아요. 맞죠? 그리고 이렇게 상부 쪽도 한번 비춰야죠. 상부 쪽 이렇게 보면 늘 뭐 너무너무 자주 강조하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 에어덕트 구조가 신의 한 수. 그리고 그 에어덕트를 통해서 골고루 떨어진 에어컨 바람 펠리세이드 송풍기이기 때문에 확산형 그리고 직풍 원하는 대로 선택을 할 수가 있다고 했죠. 그리고 아트원에 결코 화려하지 않은 앰비언트 조명 센터 및 사이드 쪽에 색상의 변화 밝기 조절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하이루프에 뭐죠? 모니터. 아, 잡소리. 잡소리. 예, 운행 시에 잡소리 나면 정말 짜증나죠. 차주분 쪽팔리죠. 그래서 아트원에서는 7개의 금형으로 쫙쫙쫙 되어 있기 때문에 잡소리 거의 안 납니다. 아, 설명 빠진 게 하나 있는데 뭐죠? 블라인드. 허니콤 블라인드. 오, 하대가 베이지 컬러네요. 그리고 오, 원단도 베이지 컬러. 오, 되게 화사해요. 그죠? 네. 네, 아트원의 이중구조 허니콤 블라인드는 햇빛 차단, 열기, 한기, 그리고 단열, 방음 효과, 그리고 프라이버시 효과, 그리고 완벽 개방. 기아 순정 하이드리무진의 주름식 커튼과 비교하면 서운하다고 했죠. 그리고 완벽 차단. 왜냐? 차박 캠핑할 때 커튼 없으면 안 되죠. 맞아요. 네, 하나 빠진 게 있어요. 제일 중요한 거죠. 늘 강조하지만 하이루프의 즐거움이 있죠. 아, 왜? 아, 매일 하는 나는 얼마나 즐기겠어, 심피디님. 하지만 처음 보시는 손님들 많단 말이에요, 쉽게 하면은. 맞아요, 맞아요. 현재 카니발 구입하고자 하는데, 뭐, 여기저기 기아도 계약도 하고, 뭐 이렇게 하신 분들이 있는데, 꼭 글로벤 비교해야 됩니다. 왜냐? 29인치 QHD 안드로이드가 탑재된 모니터 그리고 본 버튼 누르면은 무시동 상태에서도 자체 30A 인산철 배터리가 있기 때문에 보고 또 들을 수 있는 자체 스피커 웰컴 등 즉 기아 순정 하이드문질에 있는 스마트 TV랑 비교하면은 아, 비교하세요. 그냥 선택은 자유니까요. 네. 자, 어쨌든 아트원 글로벤 하이드문진 나름 요즘에 잘 나가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AS가 없어야 되죠. 물론 AS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 아트원 전국 지사를 통하면은 쉽게 AS도 받을 수 있다는 거 한 번 더 강조드리고 요즘에 지사들 계약 많이 해요. 맞아. 글로벤 맞죠? 예, 그리고 아트원 글로벤 하이드문진 선주문 차량들이 신동에 쫙 입고가 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추석 전에는 안 됩니다. 이미 고객분들 넘쳐 있어요. 하지만 계약 주시면은 한 달 정도면 아마 품에 안겨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실내에서 너무 많이 얘기했는데 다음은 뭘 해야죠? 침대 시트 한번 보여줘야 되는데 안에서 보여줄까요? 아니면 뒤에서 보여줄까요? 뒤가 더 나을 것 같아요. 아, 뒤쪽으로요? 네. 그럼 후석으로 가시죠. 아, 신PD님이 뒤로 가서 이렇게 촬영하자고 했는데 제가 반항을 했습니다. 굳이 뒤로, 아, 싫어, 뒤로 가기 싫어. 뒤쪽에서는 매일 비춰줬지 않습니까? 오늘은 그냥 아싸리 실내에서 제대로 보여주자고요. 자, 실내에서 회전 해봐야 되죠. 회전은 이렇게 해봐야, 너무 부드럽다. 뭐, 씩씩은 내가 들리는 거예요. 너무 부드러운데? 그리고 딱 붙여주고. 역시, 우와, 부드러워, 부드러워. 자, 이렇게 되면은 2열의 넓은 거실 공간이 생겼네요. 맞죠, 심피디님? 네. 물론 여기에 뭐 테이블 하나 갖다 놓고 서로 마주 앉아서 차 한잔 할 수 있는 기능 당연히 되죠. 네. 네, 그것뿐만 아니고 전동 침대 시트 역시 이쪽에서도 마찬가지로 양쪽에 4명이 운행할 때는 아까 설명드린 대로 좀 앞으로 당겨 놓고 맞죠?
네, 양쪽에 발 올리고 가면은 모니터 보고 가면은 안전벨트는 필요해야 되고요. 가면은 부러울 거 없는데 심표현님. 근데 예, 우리 글로벤 황제 차바 6인승에서는 뭔 기능이 있죠? 바로 침대 시트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자, 이 상태에서 침대 시트 만들어 보죠. 뭐 그냥 등판 뒤로 누워. 간단하게. 왜냐면 꿈보다 현실. 집 나가면 고생인데. 왜요? 집 나가면 고생인데. 아이고, 지금. 하여튼 넘어갑니다. 아, 릴렉스 시트와 달리 이거는 계속 잡고 있어야 됩니다. 예, 그리고 방석과 등판이 층이시죠. 예, 시침 모드로 할 경우에는 2층을 없애줘야 되는데, 당연히 버튼 하나만 딱 누르면은 쫙 등판과 붙으면서 정말 정말 완벽한 수평. 뭐 뻥이 아니죠. 완벽한 수평. 예를 들면, 이렇게 뭐 수평계 딱 왔을 때 완벽한 수평이 이루어져야만이 잠자리 개운합니다. 자, 언더 서포트 연장해야죠. 언더 서포트가 이렇게 올라오는데, 물론 릴렉션 시트는 원터치로 언더 서포트가 올라옵니다. 하지만 비싸죠. 비싼 만큼. 뭐 요 정도로 뭐 수구 정도는 뭐 한 1분도 안 걸리는데 좀 잡고 있어도 될 것 같습니다. 자, 끝까지 올라오면은 자, 이렇게 2열 회전 시트와도 맞닿고요. 이렇게 완벽한 수평으로 된 전동 침대 시트가 1650, 1700 정도가 나와요. 예, 그 상태에서 헤드레스트를 뒤로 빼고 이렇게 베개를 옮겨주면은, 물론 이쪽도 마찬가지로 베개를 옮겨주면은 끝! 그래도 집 나가면 고생이요. 당연히 그래도 집 나가면 고생이고, 하이루프를 하는 이유, 이렇게 좌석했을 때 머리가 안 닿는, 그리고 사실은 모니터 때문에 하이루프를 많이 합니다. 그렇죠. 자, 이 상태면 뒤에 테일게이트 닫힙니다. 닫힌 상태에서도 뭐 차박 아니면은 뭐 잠시 여행 가서 바닷가 같은 데에서 탁 놓고 뭐 커피 한잔 먹을 수도 있고, 그렇죠. 네, 여기서 끝나면 좀 서운할 겁니다. 뭔가 또 하나가 있어요. 뭐냐, 이 전동 침대 시트가 롱레일을 통해서 뒤쪽으로 또 쭉쭉 어디까지가 완전히 바깥쪽으로 빠지게 되죠. 자, 이 상태면은 리어 텐트, 꼬리 텐트 하나만 딱 가지고 다니면은, 리어 텐트, 꼬리 텐트를 치면은 우레탄 창, 그리고 여름철에는 방충망이 있고 전체를 다 덮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한 겨울에도 바람막이 할 수가 있고, 이렇게 넓은 거실 공간을 확보가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역시 집 나가면 고생. 하지만 우리는 뭔가 힐링을 위해서 자연으로 떠나죠. 그랬을 때 가장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플러스 황제차박 6인승 플러스 회전시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어때요? 심지어 괜찮죠? 네. 네. 오늘 복장 괜찮아요? 가을이라 긴팔 입었는데. 촬영도 잘 어울려요. 아, 그래요? 와. 요새 유튜브 좀 한다고 많이 신경 쓰는데, 어차피 저를 보지 마시고 차를 보세요. 차를. 예, 차가 중요합니다. 자, 카니발 구입을 꿈꾸시는 분들, 특히 하이리무진 구입을 꿈꾸시는 분들은 카니발 하이리무진이 기아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도 너무 예쁘고, 그리고 사용자 용도에 맞는 이렇게 다양한 튜닝들,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있으니 아트원으로 두드리면 됩니다. 또 한 가지, 기능도 좋지만 가격도 저렴하다? 끝이 아니죠. 빠른 출고가 정답입니다. 아트원에서는 이미 선주문 차량들이 신동에 쫙 입고가 되어 있으니, 가솔린 기준이에요. 디젤은 거의 없어요. 가솔린 9인승 선택하시면은 아마도 한 달이면은 원하시는 튜닝까지 모두 맞춰서 품에 안겨 드릴 수가 있다고 합니다. 자, 오늘은 8월의 마지막 날, 8월 31일입니다 바로 이제 가을로 접어들었는데요. 가을에 여행, 좋은 꿈, 좋은 계획 잡으시고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과 하면은 더욱더 멋진 여행이 되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오늘도 아트원24 채널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 우와, 나 잘래. 끝났어, 이제.